우리 어디로 가? 우리 오늘 민준이 생일 파티 기념으로 펜션 가. 맞아.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놀러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지. 거의 스케줄 갔다가 슬펐어? 응. 생일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내가 아마 생일 보낸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었을 거야, 11월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제 생일 기념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저희는 이제 펜션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펜션이 되게 커요. 지금 숙소에 들어왔거든요. 불을 켜야 돼. 오, 좋다. 어, 40평이래. 여기가 수영장. 아, 여기 수영장 아니고 여기. 이거 바베큐다. 우와. 따뜻해? 네. 오, 따뜻하다. 오, 여기 스파도 있어. 온천인가? 손 넣어봐봐. 따뜻해. 오,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다. 응. 여기 풍경 진짜 이쁘다. 네. 우와. 여기 진짜 이쁘게 돼 있다. 여기 오늘 나 자야지. 여기서? 어. 알겠어. 왜? 저기 방이 더 커. 오, 화장대. 소파. 여기는 저희가 들어온 입구예요. 헉, 여기 진짜 이쁘다. 오, 진짜 이뻐. 체크인하고 올게요. 이거 뭐 써야 되나 봐요. 여기 보니까 위에 어메니티도 있거든요. 열어봐봐. 이거 뭐가 있을까? 우와, 이거 거품망인가 봐. 이거는 비누, 샴푸, 린스. 우와, 이거 린스래. 아, 린스가 고체야? 어, 다 고체로 돼 있어. 우와, 그 이거, 오, 이거 그거다. 이거 고체 치약. 아, 맞네. 원래 펜션에서 이런 거 주는 데 별로 없는데 너무 좋다. 근데 나 생일인데 바베큐 먹으면 안 돼? 그래. 오늘? 어. 그럼 고기 사와야 돼, 우리가? 응. 아, 여기 근데 이석재 못 쓴다. 너 근데 왜 콧물이 흘러고 있어? 알아. 아, 빨리 닦아. 화장지. 코프는 보상이. 이런데 친구들이랑 놀러도 재밌겠다. 응. 진짜 좋을 것 같아. 가족들하고 와도 좋을 것 같아. 응, 엄청 넓어. 아, 근데 여기 커플끼리 와도 너무 재밌겠다. 응. 지금 고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장을 보러 가요. 클럽이야? 응. 빨리 장 보러 가자. 여기서 뭐 먹지? 뭐 먹을래? 뭐 먹을 거야? 항정살? 이것만 사준다고? 선물 있어. 빨리 이거 사. 뭐 이거? 이거 먹어야지. 어, 육포 좋아. 자기야. 반응이 왜 그래? 이 정도면 되나? 자기야. 너 반응이 왜 그래? 계속 부르지 마. 왜? 자기야. 자기야. 아, 짜증나. 자기야. 자기야. 너 에어 바뀌었어? 너 에어 바뀌었어? 밖에서 부르지 마. 왜? 눈빛이 왜 그래? 이상해서.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이상해서 느낌이. 너 나한테 자기라 부른 적 없잖아. 어, 우리 이제 자기라고 부를 거야. 아, 싫어. 이상해. 애기라 불러. 아, 싫어. 아, 싫어. 밖에서 부르지 마, 그리고. 그럼 밖에서 애기라고 불러도 돼? 응. 자기야. 너 이상한 짓 하냐?
여기서 영수증 자기라 하지 말라고. 왜? 기분 이상하다고. 그럼 어디서 해 자기라고? 방에서. 왜 방에서야? 방에서는 침대에서 해. 이제 이거 들고 숙소로 가면 돼요. 오 힘 센데? 오 힘 센데 힘 세. 나 생일이라고 해준 거야? 응. 이제 생일 때만 해줄 거야? 응. 생일 때만 해줄 거야? 응. 대신 생일 하루 아니고 너 일주일이잖아. 맞아. 보성이가 저 생일 일주일 할래요. 왜? 너 설마 열어달라고 찍고 있는 거야? 아니? 나 지금 손 없어. 우와 자동문이다. 우와. 자기야 내가 꼭 꼬아줄게. 짠. 이거는 뭐냐면 민준이 생일 편지인데 제가 너무 바쁘고 귀찮아서 안 썼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쓰려고요. 애기! 뭘 봐? 나 보지 마. 사랑하는 민준이 애기. 민준아 안녕? 귀엽다 현재지. 그쵸? 한번 제대로 써볼게요. 짠, 다 썼다. 어? 찍게? 와, 이거 쓰는데 20분 걸렸네? 대박. 돼지고기를 다 꺾고 소고기 굽고 있어. 민준이가 구운 고기. 고기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끓었다. 맛있어? 응. 이거 하나 너무 눈매 없어. 되게 약하거든? 응. 일단 후회해줄게. 내일 수영하고 내일 놀자. 짠. 근데 오늘 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응. 그치? 너무 어둑어둑해졌어 오자마자. 근데 원래 겨울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여름이었으면 아직 해 떠있을걸? 7시니까? 자격은 우리 딱히자. 너 앞으로 나 자격 올 거야? 응. 왜? 그냥. 왜? 부럽잖아. 뭐가 부끄러워? 나는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 자기야. 여보는? 응. 걱정했지 않나? 알겠어, 여보. 아, 나 편하게 웃고 싶은데 입에 뭐 낀 거 같아가지고 못 웃겠어. 이따 건물 잡아 다 먹고 저기서 찍자. 밥 먹은 거 대충 치우고 지금 추워서 들어왔어요. 밥을 다 먹고 여기서 술을 더 먹고 자야지. 지금 자기에는 너무 시간이 빨라서 이따가 자야지. 한번 편지를 접을 건데 편지를 접고 반응을 볼 거예요. 울었으면 좋겠어요. 생일 기념 편지야? 응. 어. 빨리 보여주세요. 짠. 짠짠짠. 편지 내용이 진심이길 바랄게. 응. 응. 근데 어떻게 편지 있잖아. 진짜 선물 들어갈 수가 있냐? 너가 여기 써져 있잖아. 그 전에 고맙다고 해야지. 이제 나한테 선물하라고 해줘. 아 몰라.
로또에 나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러냐. 여기 써놔놓고 너가 다 보면 선물 달라고 외치라며. 눈 까먹었어 그러면. 안 하냐고. 얼굴에서 기름 냄새 나서 알았어. 할 말 없어? 고마워 팬들 진짜 감동. 내 평생 생일 동안 맨날 같이 있어도 알겠지? 응. 선물이죠? 손 이렇게 해봐. 눈 뜨지 마. 너 뽀뽀하려고 할까요? 뽀뽀해 뽀뽀해 안 해줘. 아 고마워. 한 잔 내 거야. 이걸로 한 개씩 사자. 시애랑 애기 다 써? 사고 싶은 거. 진짜? 응. 근데 이걸로 사고 싶은 거 못 사면 어떡해? 나중에 모아서 사. 집에 또 있잖아. 고마워. 아 이거 그 언제 바꿨어? 이거? 우리 백화점 갔을 때. 아 그때 바꿨어? 응. 화장실 간다고 뻥치고 호다닥 뛰어갔어. 아, 너 그때 응아 산다 했을 때? 응. 애기 감동받았어? 응. 나는 근데 옷 사려고 했는데 옷은 너무 빨리 버리고 차라리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싶어서. 응. 그치? 솔직히 말하면 옷보다 낫지 이게. 다 좋아. 진짜? 응. 금액이 큰데 얘는? 옷은 원래 한 30만원짜리 사주려 했는데. 근데 다 좋아. 진짜? 응.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응. 소소하게 보내고 내일은 이제 화장하고 놀자. 응. 근데 오늘 어차피 준비했어도 밖에 비 오고 해서. 맞아. 아, 자기 전에 키다. 응. 근데 이거 맛있다. 근데 아쉬운 게 여기가 인덕션이어가지고 못 구워 먹어. 이걸 굴에 구우면 맛있는데. 페페로는 먹어야지. 페페로 게임 하자. 우리 페페로 게임 못했잖아. 자. 다 뽀글졌어. 내일은 수영도 하자. 응. 애기. 나 애기 아니야. 그러면? 나 여보는 자기야. 여보? 왜? 이제 자자. 벌써? 응. 근데 너무 일찍 자면 안 돼. 응? 아직 9시밖에 안 됐네. 응. 그러면은 우리 내일 봐요. 나도 물. 안녕. 굿모닝. 지금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다. 그래서 지금 씻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준비를 할 거예요. 이미 씻었어? 응. 그러면은 메이크업 하고 봐요. 메이크업을 다 하고 수영하러 왔는데 왜 메이크업을 하고 수영을 하냐면은 너무 생얼이었잖아요. 그래서 얼굴 말고 몸만 담근 다음에 좀 놀다가 이따 나가야지. 이제 수영하려고 이걸 걷고 있어요. 아, 저쪽에다 놔. 사진 찍어줘. 귀여워? 애기 얼른 들어와. 근데 우리 너무 좀 야하게 나오진 않겠지? 지금 바지만 입었는데? 응. 원래 수영장이 뭐 덮고 노는 거지. 어? 머리 어떻게 하지? 머리 살짝 묻혀볼까? 아니야 묻히지 마. 왜? 아니 머리
난 뒷머리가 젖었어. 근데 여기 진짜 뒤에 배경 엄청 이쁘다. 잘 안 보이지? 하나도 안 보여. 멀리 가면은. 아 근데 나 여기가 탔어. 왜 안 돌아오지? 그니까 어떡해. 나 여기까지는 하얀데. 오늘 우리 이쁘게 사진 찍자 여기. 응. 여기 밖에가 너무 이뻐. 여기 매달려가. 어디에? 여기. 근데 가볍다 물속이라서. 원래 가볍거든. 오늘은 민준이 생일. 오늘은 민준이 생일 넷째 날. 맞아 오늘 넷째 날이야. 응, 내년에 내 생일 돼서 좋겠다. 나도 일주일 해버리게. 근데 어제 술 많이 먹어서 까먹었지. 나? 우리 이제 여보 자기라고 불러드렸잖아. 싫어. 어제 약속했잖아. 아 그때는 술 들어갔으니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싫어. 그럼 지금은 물 들어가면 할 거야? 아 이래 물 들어가면 할 거야? 빨리 해 여보. 아 오글거려. 오글거려. 아 따뜻해. 어 따뜻해. 왜 이렇게 따뜻해 여기? 여보라는 거 너무 좀 이상해. 아니야 하다 보면 괜찮을 거야. 그러지 않을까? 내가 뒷머리 묶어줄게? 응. 내가 묶었어. 어때? 이상해. 이상하니까 우리 이제 나가자. 응. 이제 나가자. 빨리 해 지기 전에 먹을 때 찾고 사진 찍고 놀아야 돼. 있나? 응. 오늘 모플라 커피. 근데 모플라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불편. 준비 끝. 옷 입는 보상. 이제 양말 신고 나가야지. 됐지? 가자. 다행이다 비 안 와서. 응. 나 왜 그 가발 같냐? 그쵸 가발 같지. 기다려봐. 귀여워. 왜 자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거 뭐라 해? 여보. 여보 사랑해. 아 왜 자꾸 멍청한 표정 짓냐고. 아니 근데 방금 살짝 숲 향이 났어. 호흡했을 때. 나 코 막혔어. 난 잘 모르겠어. 지금 완전 숲 냄새 나. 오 너무 예쁘다. 얘 강아지 있잖아 여기. 알지? 아 맞아. 어? 없어졌는데 오늘? 어? 집에 있나? 있어? 어 귀여워. 안녕. 기지개 핀다. 성격 온순. 취미 물장난. 어때 강아지 보니까 호수 생각나? 응 진짜 귀여워. 근데 너무 귀엽지? 어. 와 여기 진짜 이쁘죠? 물 따뜻해? 차가울 것 같아. 차가워? 진짜 차가워. 이거 뭔가 반사판 같아. 엄청. 어, 나 또 가발 같아. 갑자기 저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 그 뭐지? 작년에 웨딩 사진 찍었을 때 이런 데서 찍었잖아. 어. 우와, 여기 진짜 귀엽다. 눈높이, 눈높이. 밑에서 말고 눈높이에서. 눈높이에서 찍으면 약간 돼지 같아. 뭔 돼지 같아? 아, 왜 웃어? 됐지? 잘 찍었다 여기 이번에는. 일단 저기서 찍자. 저기 이쁠 것 같아. 집 이쁘지? 어 집 진짜 이쁘다. 와 여기 수영장 진짜 이쁘다. 화보 같아. 어, 여기서 여기 이쁘다. 우리 귀여운 여보 귀여운 여보. 아이고 이뻐. 아 근데 영상에서 잘하는데 사진에서 색감이 안 나오네. 너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빠지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그러면 건져야지. 귀엽네 여보. 어때? 사투리 같아? 그럼? 다시 해봐. 몰라 까먹었어요. 됐어? 응! 더 크게 얘기. 안 그러면 걷어차서 물에 빠뜨릴 거야.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 어? 이따 밤에 샴페인 먹을 때 하몽 먹을 거거든요. 하몽. 그래서 그것도 장도 보고 가야 돼요. 그것도 없다. 꿀. 맛있게 생겼죠. 색깔도까지. 맛있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다 먹어서 이제 장 보러 갈 거예요. 배나, 아 무서워. 나가자. 오늘은 민준이가 요리사. 저희는 지금 장 보고 와서 이제 샴페인을 먹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마지막 생일 파티야, 그치? 애기 예쁘게 썰어주세요. 케이크 들고? 응. 너 왜 찍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밤에는 최고의 음식들로 가득 준비했어요. 최고급 샴페인과 최고급 멜론? 오, 올라온다. 따라줄게, 컵대로. 애기 오늘 마지막 생일 축하해. 근데 자꾸 애기라 해. 애기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제 여보라. 여보 짠. 아, 맛있다. 이거 샴페인 생일 선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선배라 이제. 근데 나는 그거 있는 것 같아. 좀 생일 파티 크게 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 소소하게요? 어, 소소하고 여보랑 같이. 어때, 맛있어? 근데 어떻게 그걸 먼저 먹을 수 있어? 하몽 해줬는데. 맨날 이거 맛이 궁금해서 위에 거. 그리고 생일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려요. 이거 맛있어. 2박 3일 브이로그 어때? 재밌었어?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자. 애기가 한 거 먹어볼게. 맛있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랑 보성이랑은 술을 먹고 마지막 날을 재밌게 보낼 거예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 여기 뭐 있어? 이거 봐.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어 뭐? 여기.